와우, 편하다. 심피면 진짜 의전용 시트를 제가 보여줄게. 간극이 최소 이렇게 몇 나오냐 보자. 와우, 80cm가 나오는데, 80cm가.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아마 설 연휴 전에 마지막 촬영차가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바로 뭐 기본에 충실하라고 저렴하다고 했는데, 아, 큰일 났네. 또 욕먹을 것 같아.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외장 컬러 블랙 컬러인데요. 역시 앞쪽에 날렵하죠. 주행 영상 한번 첨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GFRP 재질에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재가 되어 있어서 한여름에 검정차는 복사열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근데 완벽 그 차단해주는 이솔라시 도포되어 있고요. 썬팅은 노블레 솔라 같은 비반사로 했네요. 검정과 잘 무게감이 좀 있는데, 그리고 역시 사이드스텝을 해야 돼. 예, 그리고 전후 바디키도 되어 있고 나름 외장 모습 자 빠질 테니까 비춰주시죠. 와, 너무 예쁘다. 근데 소리가 가솔린이 아니고 디젤 소리인 것 같아요. 예, 사업자들은 또 이렇게 디젤도 많이 뽑더라고요. 자, 실내 쪽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실내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가릴까? 비춰주세요. 쫙. 이야, 정말 예쁘다. 역시 카메라 뺏을게, 심피디님. 미안.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이고, 이렇게 앞쪽은 기아 순정 하이드림에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새들 브라운인지 네이비 컬러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갑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정말 고급스럽네요. 자, 이렇게 풀 트리밍부터 비칩니다. 와, 너무 멋있다. 네이비 컬러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앞쪽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와, 색상 끝내줍니다. 자, 그리고 센터 쪽에는 냉온 컵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와우, 디컬 리얼 카본 핸들도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에 잘 어울리지만, 리얼 카본 핸들을 하는 이유는 손에 미끄럼 방지, 땀 차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야, 디럭스 리무진 시트 하는 이유가 이렇게 색상의 변화를 줄 수도 있지만 기능적인 부분, 30mm 이상의 빵빵 쿠션, 그리고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 훨씬 더 피로감을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많이 선택을 하고, 바닥 쪽도 예쁘네요. 바닥 쪽에는 베이스로 컬팅 자수 베이스가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라인 매트 톰 그레이 컬러, 이제 다 외웁니다. 자, 어떠신가요? 일렬 쪽에 새들 브라운 컬러지만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 풀 트리밍을 하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뭐 웬만한 고급 승용차 저리 가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풀 트리밍도 다시 한번 비춥니다만은 우리 정경만 실장이 손에 지문이 없어진다 할 정도로 꼼꼼하게 시공 해서, 아, 진짜 해서, 자, 이렇게 AS가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죠. 네, 이렇게 1열 쪽 한번 제가 차분히 비춰봤습니다. 자, 카메라 넘깁니다, 심피디님. 2열 쪽은 또 몸을 바쳐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1열 쪽 너무 화려한가요? 예, 물론 크림 베이지 컬러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네이비 컬러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열 쪽에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2열 쪽에 오픈하면 또 깜짝 놀랄 텐데, 맞죠? 비춰주시죠. 저 비추지 말고 바닥 쪽부터. 와, 넓다, 넓어. 자, 평탄함이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이비 컬러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넓다. 실제로 제가 한번 몸을 받쳐서 다 보여드릴게요. 사이드 밟고 올라가서 그냥 뭐 바닥에 앉아보지 뭐, 바닥에 앉아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너 완전 넓다니까. 전동 시트 뭐 여러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본 전동 시트는 이미 역사가 깊어요. 거의 한 9년 8년 됐어요. 예, 물론 조금씩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아날로그 방식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시트가 아무리 좋은 뭐예요,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즉 실내 공간이 이렇게 의전용 시트를 뒤로 완전히 밀은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만은 공간이 딱 보면은 80 딱 나오죠. 80 정도가 되고, 현재 운전석 둘석 승차 충분히 편하게 할 수 있는 모드라는 거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앉아봐야 돼요. 제 몸을 받쳐서, 그죠? 제가 한번 이렇게 승차를 했고, 와, 자체 승차도 자체 편합니다. 한번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아, 줄자로 한번 더 재줘야 되겠네. 이게 전후 이동하는 거리가 40cm 정도 되거든요. 이런 시트 없어요.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이 상태의 승차를 해봐도 널널하죠. 네. 예, 이 상태에서 한번 보면은 다시 한번 재보지 뭐, 시간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는
맞아요. 예. 50 정도가 되니까, 아까 80이니까 30cm 정도가 전후 이동을 한다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자, 아, 너무 편타, 진짜 편타. 그리고 한 가지, 모든 조작 레버가 이게 터치스크린이 아니에요. 터치스크린이 아닌 아날로그인데 장점이 있어요. 왜냐? 눈 감고 움직일 수가 있어. 눈 감고. 눈 감고 쭉. 그리고 언더소프트도 마찬가지. 눈 감고 딱. 손으로. 터치일 경우는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쵸. 네, 피곤한데 뭐. 이렇게 언더소프트. 그리고 아트원 전동 시트의 특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도가 무려 170도까지 이어진다는 사실 아세요? 거의 뭐 침대 시트지 뭐. 어디까지 내려가나 다 보여드릴게요 내가. 와우 와우 오, 다 내려갔습니다. 거의 이건 침대 시트 수준인 것 같은데. 예.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숨 자면서 장거리 갈 때는 자체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열선 통풍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어 오픈 짠. 뭐 앞으로 가서 손 안 대도 돼요. 당연한 건 기본이죠. 더불어 창문 윈도우도 마찬가지로 커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만은 윈도우도 내리고 올릴 수 있는 버튼이 모두 여기에 컨트롤러 다 있고, 그리고 USB 아울렛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우리는 이렇게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를 고집을 합니다. 왜냐? 첫 번째는 시트를 바꿀 경우에는 당연히 TS 교통안전공단의 앵커리지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요. 더불어 의전용 시트를 하는 이유는 뭐죠? 바로 이렇게 발을 쭉 삐고 넓은 공간을 사용하려고 의전용 시트를 하죠. 본 차량은 2열의 전동 시트 2좌, 그리고 싱킹 시트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쩌다 7인승이죠. 평소에는 4명이 아주 편안하게 승차를 하고 다닐 수가 있는, 골프라든가 뭐 장거리 비즈니스 여행 할 때도 너무너무 편고, 더불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머진이 나랑터 종합 쇼핑몰에 들어가 있죠. 네. 그쪽에서도 역시 의전용 전동 시트를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랑터 쇼핑몰에 들어가려면 복잡해요. 맞죠? 모든 인증 다 합격을 해야 되고요. 자, 요즘에 나랑터 쪽에서도 많은 오더가 있습니다. 요즘과 좀 불경기 게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국가기관, 국민을 위해 훌륭히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최대한 꼼꼼하게 잘 만들어서 바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자, 상부 쪽 설명해야 돼, 심폐인님. 야, 이렇게 의전석에 앉으니까 부러울 게 없네. 상부 쪽 매일 설명합니다.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결코 화려하지 않지는 않아요. 화려해요. 하지만 정말 예쁘게 화려합니다. 그리고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행 중에 잡소리 안 나고 AS가 거의 없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의 특징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 U자형 에어덕트 구조, 그리고 보이는 곳에 4개의 팰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여름철에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히터 바람도 들어옵니다. 자, 이렇듯 아트원에서는 화려함도 중요해요. 예. 하지만 그건 순간이고 오랫동안 탈적에는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일어나는 게 싫은데, 심층이 너무 편하니까. 네. 그리고 풀 트리밍,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풀 트리밍이 이 부분까지 쫙 올라가 있죠. 전체적으로. 네. 와, 네이비 컬러 오래간만에 보는데, 뭐 이 정도로 되면 목 딱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심폐님. 자, 앞쪽에 하나 빠진 거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예.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가 있는데,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연결하면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이렇게 끊기지 않게 볼 수가 있고, 블루투스 송출이 되기 때문에 전체 스피커로 주행 시에는 뭐 노래방 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동을 끈 상태, 본 차량은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시끄러우면 시동을 끄고 본 버튼만 딱 눌러. 딱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동안 이렇게 깨끗한 화질을 보고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전동 시트에 딱 앉아 시동 끄고 대기하는 동안에 한숨 잘 수도 있고, 이렇게 모니터를 볼 수도 있는 시스템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의전용이라는 거.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 시트죠. 전동 시트. 요즘에 뭐 메이드 인 자이나 뭐 화려한 시트들 상당히 많고 뭐 회전하고 그러는데, 꿈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열 그리고 2열의 의전석 전동시트 살펴봤고, 후석 쪽에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설 전에 마지막 영상 될 것 같아요. 마치 심표님 후석으로 가시죠. 심표님 브레이크 한번 밟고 올까요? 오, 너무 예쁘다. 검정차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놓고요. 한번 또 밟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진짜 밤에 운전할 때 봐야 돼요. 밤에 운전할 때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온도에
공도에서 예쁜. 공도에서 정말 정말 예쁜 보조 제동등, 그리고 비반사 썬팅, 그리고 기아 신형, 그리고 카니발, 자 글로벤 마크, 바디킷, 듀얼 머플러, 뭐 할 거 다 있네요. 못 낼 거 다 냈습니다. 자 본 차량 후속 쪽에서도 한번 오픈해겠습니다. 2열에 전동 시트 뭐 좀 세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타봐야 돼요. 앉아봐야 돼요. 자 안쪽에 비춰주시죠. 현재 이렇게 모니터 쪽 비치려나요? 그리고 전동 시트도 한번 비춰주시고요. 네이비 컬러로 모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석 쪽에 그만 비춰야죠. 뒤로 빠져요. 자 옷걸이 야 너무 예쁘다. 그리고 실내등을 이렇게 센터 쪽으로 놓으면은 캠핑등이 같이 들어오고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그리고 여기까지 전부 다 트리밍이 되어 있죠. 우리 정 실장의 손이 그냥 탁탁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야 해놓으니까 돈 드리면 정말 예쁜데. 네, 뒤쪽까지 완전 풀 트리밍. 자 바닥 쪽 비춰주시죠. 바닥에는 요트 바닥과 이렇게 3D 매트가 보이는데 참 자 있으니까 한 번 더 재주지 뭐 어차피 뒷공간도 지금 현재 2열 전동 시트가 뒤로 완전히 빠진 상태죠. 네. 빠진 상태에서도 뒤에 트렁크 부분이 야 100이 나오네. 100이 와우 100이 나오면은 여기에 뭐 골프백 4개 보스턴백 4개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3D 매트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바로 싱킹 시트가 그대로가 유지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왜냐면 어쩌다 7인승이라는데 이 차가 매일 4인승으로 쓰다가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6, 7명 탈 때가 있대요. 그럴 경우에는 딱 빼가지고 내가 괜찮아 내가 앉아볼까. 이거는 1년에 한두 번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안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안쪽에 보시면은 현재 2열 전동 시트가 뒤로 완전히 빠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여기 성인 앉아도 돼요. 네. 충분히. 그래서 싱킹 시트는 1년에 한두 번 쓴다 해서 이렇게 남겨 놓았습니다. 아트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동 시트를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현재 뭐 거의 9년 가까이 됐는데 조금씩 발전을 시켰고요. 아, 중요한 거는 이미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뭐 화려하고 럭셔리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아톤에서는 기본에 충실 그리고 AS가 없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두 대 차량 서울 전에 출고되는 영상 보내드리고 있는데 앞쪽 차량과 좀 상반되는 의전용 차량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라랑토 종합 쇼핑몰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 또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선택하면은 복 받을 겁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심평님 고생 많았어요. 오늘 촬영하느라고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